무의 모양, 품종에 따라 만드는 음식도 달라진다. 고기가 싸먹을 수 있는, 고기가 싸먹을 수 있는 쌈물을 만드는 거죠. 아, 쌈물. 예, 예. 싸먹는 용도의 무는 단무지와 달리 절임 과정이 생략된다. 첫 번째 공정은 세척. 긴 소울이 돌아가는 기계 안에서 무에 남아있는 흙과 잔뿌리가 제거된다. 이제 흙범벅이었던 산지에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물속에 담고 2차 세척을 하고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 이번엔 박피 작업이다. 넓고도 두꺼운 무 껍질이 순식간에 잘려나간다. 자동 박피기는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지만 숨겨져 있는 칼날을 늘 조심해야 한다. 이게 그냥 놔두면 안 깎여요. 이게 이렇게 가면 안 깎여. 이렇게. 안 깎이는데 이걸로다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걸로다가 이렇게 힘을 줘야지 얘가 깎이는 거예요. 무의 양쪽을 고정한 뒤에 칼날을 얹으면 껍질을 깎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작업자가 손으로 힘껏 눌러줘야 칼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손목 많이 아프시겠어요. 2kg. 이 정도는 2kg 넘어요. 근데 이런 걸 갖다가 하루 종일 몇천 개를 드는 거야, 몇천 개. 우리가 몇천 개를 들고. 박피 작업에 동원되는 작업자는 15명 정도. 돌덩이처럼 단단하고 무거운 무가 잠시도 떠날 새가 없다. 뽀얀 속살이 드러난 무가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2차 다듬기 작업이다. 작업자들이 무의 양쪽 끝을 잘라낸다. 2차 박피 작업이 다시 이루어진다. 아, 조정한 거 있어요? 이렇게 무겁죠.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좋아요. 이런 거 깎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 깎고 또 깎다 보면 버려지는 무가 절반에 달할 정도다. 수백 수천 개씩 무를 다듬다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목이 욱신거린다. 이번에 기계로 안 되나 보네요. 안 되죠.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좋을 땐 쌈무 수요가 늘어난다. 나들이가 늘면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오점 하나 없이 하얗게 다듬은 무의 다음 목적지는 재단실이다. 일렬로 재단기에 무를 올린다. 떼는 거 이렇게 쫙 불러내면서 기계 반대편. 굵은 무 한 개가 수십 개의 낱장으로 썰려 나온다. 1.5mm 일정한 두께로 싸먹기에 좋다. 이제는 무의 맛을 낼 차례. 단무지와 달리 조미 과정이 한층 간편하다. 재단을 마친 다음 미리 배합한 조미액을 나중에 부어준다.
새콤 달콤한 거 이거 맞추는 거예요. 이 pH가 맞아야지만 통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pH가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검수가 한창이다. 낮장 하나하나 또다시 흠이 있는지 확인한다. 근데 여기서 골라내잖아, 이거. 이렇게 골라내죠. 종이장처럼 얇은 무 사이사이. 순식간에 옥에 티를 가린다. 그러나 이것은 버려지지 않는다. 사실 보기에만 좋지 않을 뿐 먹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초절임이라고요. 냉면에 이제 김치에 이제 새콤달콤하게 올리는 거 있죠. 그거예요. 이곳에서 쌈무 대신 냉면과 곁들여 먹는 초절임 무로 다시 탄생한다. 아삭한 식감과 함께 식욕을 돋게 하는 음식이다. 조미에게 담긴 무는 이제 거대 냉장고로 향한다. 맛을 배기하는 과정이다. 좋은 숙성을 해야 되나 보네요. 네, 멀지 않을 정도로 3일을 만들어가지고 3일을 숙성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맛이 들어요. 맛이 들면 바로 이제 저기 나와서 포장하는 거예요. 신선도가 생명이기에 보관 온도 역시 철저하게 관리된다. 숙성을 마친 쌈무는 차례대로 세상 밖에 나갈 채비를 한다. 무게를 잰 다음 위생 처리가 된 포장 용기에 담긴다. 무게를 얼마씩 낮추는 거예요? 210에서 20. 210에서 20. 몇 번 딱 넣으면 나오겠다, 이게 딱 감이 오나 봐요. 네. 맨날 하니까. 눈대중과 손의 짐작만으로도 무게가 훤히 보인다. 오랜 시간은 노력을 따로 하지 않아도 달인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루 생산되는 쌈무의 양은 무려 30톤. 쌈무의 인기가 늘면서 이제 단무지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식품이 됐다. 이제 전국 각지로 배달될 모든 준비가 끝났다. 8시 반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퇴근 직전까지 청소를 한다. 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5, 60대.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다. 이거 날씨가 되면 어때요? 아, 그거야 뭐 즐겁죠. 집에 가니까요. 집에 가시면 이제 뭐 하세요? 뭐? 집에 가서요? 아, 집에 가서 여자는 살림해야지 뭐. 맨 일이에요, 집에 가는. 드디어 공장 밖을 나서는 이 순간만큼은 해방감이 밀려온다.